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입춘이 지났어요. 알고 계셨나요? 입춘이 지나서일까요? 바람 냄새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브로치 영상 하나 올립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꽃 하나, 장미꽃 두 송이를 어우러지게 배치해 보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고마운 사람.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세요? 함께 있으면 고마운 사람. 부모님, 남편, 자녀들. 손주, 그리고 친구, 직장 동료들, 또 주변의 이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함께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명절 증후군이니 뭐니 하면서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도 식구들이 함께 모여 북적북적 거리면 그 자체만으로도 활력이, 즐거움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명절은 그랬어요. 모이면 30명이 넘었지요. 지방에 사시는 형제분들은 미리 전날 오셔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었지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이 너무 좋은지 이왕저왕 뛰어다니면서 놀곤 했었습니다. 세배하는 풍경도 진풍경이었지요. 먼저 아들과 며느리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렸고, 이어서 아들, 딸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렸었고, 네,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었죠. 부모님들은 미리 세뱃돈을 새 돈으로 준비하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는 즐거움에 들떠 있곤 했었죠. 조카들이 많다 보니 세뱃돈도 수월찮게 나갔더랬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도 하고 직장 따라 멀리 나가 있기도 하고, 이젠 어릴 적 그런 진풍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어른들만 모이는 명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다는 못 모이더라고요. 형님들도 아주버님들도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여기저기 편찮으시고, 젊었을 때 함께 왁자지껄 모여서 떠들던 그런 명절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합세를 하네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그런 행정명령이 있다 보니 명절은 점점 더 퇴색해 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장면이 떠오릅니다. 시골의 노모께서 도시에 있는 자식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오지 말라고, 위험하니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부모님은 혹여나 자녀들이 잘못될까 염려하시면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1년에 대부분 몇 번 명절 때 보고 싶었던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도 말이죠. 부모가 된 저로서도 부모님의 그 깊으신 헤아림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 바라기인 것 같은데 자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귀찮은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부담감, 차 밀려가며 가는 힘겨움, 뭐 그런 것들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식구들 몇 끼니를 준비하고 치우고 그런 부담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명절은 젊은 시절 지냈던 명절보다는 일도 훨씬 줄고 그랬는데도 선뜻 명절이 즐거움만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이 준 대신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서일까요? 여러분들의 명절은 어떤가요? 어쨌거나 새해 덕담 나누시고 소원 한 가지 또 빌어보겠습니다. 나란 존재가 함께 있으면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